한 청년이 꽁꽁 묶여 있었어. 통일부가 만든 올해 북한 인권 보고서 영상물입니다. 2022년 황해도의 한 광산에서 22살 농장원이 공개 처형됐는데 남한 영화와 노래를 보고 듣고 주변 7명에게 유포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옛날 같으면 교화형 1년이었을 텐데 처벌 수에 놀랐습니다. 북한은 2020년 남한 드라마나 노래를 유포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이 법에 따라 실제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는 탈북민 증언이 처음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동해로 목선을 타고 탈출한 탈북민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보다가 현찰에서 걸리면 총살까지 하는 그런 감회가 너무 막 심해졌고 제가 알고 있던 몇 명의 이제 젊은 애들도 19살, 20살, 23살 애들도 총살을 당했습니다. 남한 문화 단속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거나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걸 반동으로 교육하고 있고 단속원들이 휴대전화를 검열해 아빠나 쌤처럼 남한식 표현으로 번호가 저장됐으면 단속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강제노동과 성폭력, 가혹행위 등 북한의 인권 유린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통일부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반국에 의해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공개적으로 명확히 알려낼 수가 있다. 이러한 정부 의지의 결과입니다. 통일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데 매년 발간할 예정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좀 더 북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정식 기자. 네. 자, 통일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예. 새로운 인권 유린 사례들이 담겼다면서요? 예, 뭐 북한의 인권 유린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올해 북한 인권 보고서에 수록된 인권 유린 사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때 목욕을 시켰다가 총살된 사례인데요. 2021년에 모 지역의 당 조직비서와 인민위원장이 비상방역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격리시설에 수용돼 있던 주민들이 목욕을 하게 해달라고 하자 목욕탕에서 집단 목욕을 하도록 허락했다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코로나 때 방역 위반 행위를 반동 행위로 여기면서 강력한 처벌을 했는데요. 그래도 목욕 허락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까지 했다. 그야말로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검열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예, 휴대전화 들고 가는데 단속원들이 보여달라고 하면 다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한 말투 쓰고 있느냐 이런 건데요. 문자 보내는데 요자 들어간 말 쓰면 이게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 전화번호 저장해 놓은 곳에 아빠, 쌤 이런 표현이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 뜻하는 쌤이라는 표현은 북한에서 안 쓰는 표현일 것 같죠. 하지만 이 아빠라는 표현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탈북인한테 물어보니까 북한에서는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하지 아빠라고는 안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북한에서는 또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를 등에 업는 것도 반동으로 몰린다면서요? 예, 남한 문화 따라 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지난해 탈북한 사람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은 북한 내부 교육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거나 신부가 흰색 드레스 입는 것도 반동이고 여성이 귀걸이나 팔찌 등 장신구를 여러 개 하는 것, 또 와인잔으로 술을 마시는 것들도 다 반동이라는 겁니다. 남한 드라마 보고 따라하는 건 다 단속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성냥갑 안에 갇혀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정식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3급 비밀로 묶여있던 탈북민 심층 조사 결과를 통일부가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이 세습 지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변화입니다. 2000년 이전에 탈북한 응답자들 가운데선 세습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3.6%였는데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탈북한 응답자들에게선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6.3%까지 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 겁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세습 통치에 대한 부정평가는 20대가 높았고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북한에서도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놓고 세대 간 시각차가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권에 대한 주민 불만이 누적되면서 주민들의 의식 또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 영상물에 대한 노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한 응답자 가운데 83.3%는 남한이나 중국 등 외부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이 계단을 갖다 썼어요. 보드캐를 풀어놓고 뭐라고 그렇게 오셨대. 그렇게 완벽하고 철저하더니. 주택 매매는 이미 일상화돼 최근 탈북한 응답자 46%가량은 북한에서 주택을 사고판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주택을 사고 팔 때 중개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도 각각 30%, 20%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스페인과 앙골라 등 최소 7개국 제외 공간을 철수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폐쇄되면 외교관 등 주재원과 가족들이 평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탈북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부터 해외 장기 체류자들도 귀국시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발생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 외교관과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엘리트층 탈북자가 10명 안팎이라고 밝혔는데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엘리트 탈북입니다. 북한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보위기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보위 안전기관들의 사명의 중대함을 강조하고 우리 국가의 불가항력인 일심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통일부는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196명 가운데 2030 세대가 99명으로 과반이었다며 MZ세대 탈북이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엘리트와 청년 세대 탈북이 늘고 있는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감과 남한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징표로 북한이 최근 남한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도 이를 막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입국한 탈북자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지만 대부분 중국 등 제3국 장기 체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